이봐. 네, 병장 김병태. 다시. 네, 병장 김병태. 기압이 빠졌어. 네, 병장 김병태. 다시. 네, 병장 김병태. 기압을 더. 네, 병장 김병태. 다시 해봐. 네, 병장 김병태. 너네 관물 어디 있나? 김병장. 네. 이건 누구의 사진인가? 네. 그 누이 동생인가? 아닙니다. 그럼 누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사진인가? 네. 그건 제 애인의 사진입니다. 정신 무장에 힘써야 할 병영에 저런 예쁜 애인의 사진이 있으면 정신이 해이해진다. 유감 있나? 아니, 없습니다. 그 밑에 것은 무엇인가? 편지입니다. 누구 편지야? 이 아가씨의 편지인가? 그렇습니다. 읽어봐라. 이건 명령이다. 예! 병태에게. 병태야, 오래간만이로구나. 그동안 잘 있었니? 여긴 도서관이란다. 학기 말 시험이 가까워졌다. 그래서 시험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여긴 너무나 조용해. 그래서인지 공부할 생각은 나지 않고 내 생각이 나는구나. 그래서 편지를 쓴단다. 나는 덕분에 잘 있다. 가끔 병태 너 생각 많이 난다. 고생이 많겠구나. 수능 뜨지 않았니? 감기는 걸리지 않았고 군대에서 살이 쪘다는 말에 한참이나 웃었단다. 그러다가 나중에 눈사람처럼 살이 찌는 거 아니니?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군 생활을 충실하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란다. 안녕. 또 편지 쓸게. 안녕! 이사입니다! 됐다. 그만하면 훌륭한 애인이다. 압수하는 것은 버리다. 그 대신 하루에 세 번 이상 들여다봐선 안 된다. 알겠나? 예! 거청! 거청! 단원 일반 정진! 단원 일반 정진! 사격!
공군 간의 잡담이 금지돼 있다. 저기 보이는 내부반 하까지 다섯 번 왔다 갔다 구별하라. 이병두 같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기가 막힌 미인이던데요? 언제 왔니? 방금 도착했습니다. 야단했다. 이건 면회고 뭐고 이러다간 기합받다가 해가 떨어지겠다. 애인입니까? 자식.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너저 빠져. 에이, 야속하지 않습니까? 그 소개시켜주지 않으려면 지난번 꼬간 담배 한갑 돌려주십시오. 야야, 제발 좀 그만 짖어라, 그만 짖어. 어? 나 급하다, 급해. 에이, 참. 맛있어. 굉장히 맛있어. 오랜만이야? 한 2년 만에 보나? 아, 2년도 넘어. 벌써 3년째 돼가는데. 아, 근데 웬일이야? 보고 싶어 왔지 뭐. 그동안 살쪘다. 아주 건강해졌어. 살찐 게 아니라 부은 거야. 어, 그리고 참, 너 이번에 졸업반이 되겠구나. 두 달 있으면 졸업이야. 난 한 달 뒤면 제대하는데. 어머, 벌써 그렇게 됐나? 그럼. 자, 그럼 우리 나가자. 어, 그래. 내일 아침까지 외출 허락 맡았어. 어? 얼마예요? 어, 내가 낼게. 아이. 아이, 가서 내가 낼게. 아이, 참, 왜 그래? 어? 아니, 내가 낸다니까. 어? 저 얼마예요? 아니, 내가 낸다는데 왜 그래? 어? 저, 감사합니다. 저, 영수 좀 주세요. 왜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니? 휴가도 있었을 텐데. 그냥 서울에 가기 싫었어. 하지만 이제 곧 제대하는데 뭐. 서울은 여전하지? 응. 사람들은 마구 떠들고 술 마시고 즐겁게 지낼 거야. 많이 달라졌겠지. 3년 동안이지만 못 보던 곳에 육교가 생기고. 고층 빌딩도 쓰고 사람들도 많이 변했겠지? 영재나도 달라졌으니까. 내가 달라졌니? 달라지기도 많이 많이 달라졌어. 이젠 숙녀 티가 난다. 시집 안 가니? 가야지 뭐. 애인 있어? 아우, 그럼 졸업반 되도록 애인 하나 못 만들 줄 알았어? 아, 넌 왜 만나는 사람마다 격리를 하니? 절병이니까. 이봐 김병장. 어, 네! 자네 격리하는 것을 잊었나? 잘못했습니다. 격리해봐. 자네! 정례! 주의해! 네, 알겠습니다. 야, 멋있다. 차렷! 경례! 옛날에 우리 친구들이 너 파가지 씌워서 너 시계 맞기도 기억난다? 그래, 그래. 그때 넌 내 구령에 잘도 움직여줬는데 말이야. 차렷! 앞으로 이 컷!
하루 전 올 때란 이런 데밖에 없어. 괜찮아. 피곤하니? 조금. 그럼 잘래? 나 저쪽 방에서 잘게. 아, 싫어. 난 무서워. 무섭긴 어린애처럼. 근데 밤에 잘 때는 문을 꼭꼭 닫고 자. 여긴 무서운 데니까.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니까. 우리 밤새도록 얘기해. 우리 3년 동안 못 만났잖아. 그래? 응? 아, 벌써 그렇게 됐어? 그럼 잠바를 좀 벗어. 아, 싫어. 입고 있을 테야. 에, 벗어. 아, 그리고 어떻게 잘 수 있니, 바보야? 어쩜 나 시집 갈지 몰라. 시집? 뭐라고? 시집 간다고? 영자는 좋겠다. 시집 가서 좋겠다. 예, 거짓말하냐? 정말이야? 영자야, 너 정말 이쁘다. 내가 이쁘다고? 거리엔 이쁜 애들이 세고 쎘는데? 아니야, 정말이야. 야, 영자야, 우리 뽀뽀 한번 하자. 뭐? 응? 야, 어? 야, 뽀뽀 한번 하자. 예. 3년 동안 여자라고 널 처음 본다, 야. 아, 비켜. 야, 영자야, 야, 한번 하자. 뽀뽀 한번 하자는데 뭘 그래, 야. 나. 야, 어? 어? 야, 영자야. 안 놀 거야. 어? 야, 뽀뽀. 어? 어? 아이고. 아이고, 나 죽는다, 영자야. 아이고, 이 병태 죽는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젠 안 속는다고. 아이고, 나 죽는다, 영자야. 옛날 학교 뒷동산에서도 똑같은 짓 하지 않았니, 너? 좋았어. 내 나가서 먹을 거 좀 사올게. 밤새도록 얘기하려면 먹을 게 좀 있어야지. 기다려. 나 금방 올게. 자자, 들어가서 한잔 하고 가요. 아이, 어서. 아유, 얘들아, 아이, 손님 오셨다. 아유, 군인 아저씨 아니야? 자, 어서 앉아요. 아, 얘들아, 손님 오셨어. 상 차려. 알았어요. 아유, 아유, 어쩜. 개똥 떼먹고 달아나는 우리 난군님 같으시네. 아, 멋져. 아유, 군인 아저씨.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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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이거. 자자 이거. 또 가도 깊이 스며드는데. 아따, 등길 한번 급하기는. 아유, 천천히 들어요. 술 취할라. 급하게 들고 어디 가시려고 그래? 좋아요. 굴 잡으러 가려고 그런다, 이 멍충아. 고래? 그래, 고래 잡으러 간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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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줬으니까 그냥 가. 아, 정말 여기야? 하긴 춥단 말이야. 할 말 있으면 거기서 얘기해. 오징어 사왔다, 영자. 오징어 좋아하지? 오징어 사왔다. 영자, 나 병태야. 예. 너 술 먹었구나? 아니, 나 안 먹었어. 나 술 안 먹었다고. 영자, 너 취직 가지 마라. 아이, 참, 싱겁기는. 나 말이야, 난 너를 좋아하고 있어. 나하고 살자, 응? 취했어, 병태는. 취했다. 아, 내가 취했다고? 자, 잘 봐. 자. 저래 큰 콩깍지, 깡깍깍진가, 깡콩깍진가.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장장. 널 이처럼 가까운 곳에서 보는 것은 처음이군. 오랜만이다, 이 멍충아. 내 보고 싶었다. 정말 보고 싶었어, 이 웬수야. 병태야, 넌 하나도 달라진 게 없구나. 난 가겠어. 나 방으로 가겠어. 잘 자. 그래, 어떤 사람이냐? 네가 사귄다는 사람 말이야. 나보다 나이가 7살 많은 사람. 우리 어머니가 주는데 여자는 한창 비쌀 때 파는 거래. 난 마겐서 일하고 싶지 않아. 그래? 형제는 좋겠다. 정말 좋겠다. 지금도 옛날처럼 꿈이 있니? 이 꿈 말고. 무슨 꿈? 갈매기 꿈? 아니. 그럼 병태 꿈? 아니. 이젠 병사의 꿈이 있단다. 쫄병의 꿈. 응, 응. 너 감기 들었니? 우리가 올해 몇 살이지? 나 22. 그래? 벌써 22인가? 내가 너보다 한 학년 위니까 23이고 빛나는 나이인데. 이봐, 형제. 자니? 야, 영재! 영재! 자니? 응, 자는구나. 네가 깨기 전에 나 새벽자로 떠난다. 그동안 너 무척 보고 싶었어. 어제 널 보니까 너무나 반갑더라. 건강하고 네 말대로 살도 찐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어. 얼마 있으면 졸업이야. 나 졸업하자마자 곧 약혼식을 올려야 될 것 같아. 어젯밤 얘기하려고 했지만
공연이 하고 싶지가 않았어. 나이는 나보다 7살 위고 맏아들일 때 내가 맏며느리가 되는 거란다. 예, 좋은 맏며느리란 어떤 여자를 말하는 거니? 하지만 피엔테야, 우린 친구 아니니? 우리는 언제나 즐겁게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야? 네가 말한 것처럼 빛나는 23살 아니니? 병태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대한다며? 언제나 말한 것처럼 봄 지나고 여름 세 번 지났구나. 벌써 그렇게 됐구나. 제대하면 또 만나게 되겠지 뭐. 그땐 내가 너보다 졸업 먼저 한 선배니까 깍듯이 존댓말 써야 된다. 알았지? 잘 있어. 안녕. 120번 손님? 120번 손님? 예. 얼마 찾으세요? 1,500원입니다. 어머, 정관 씨 웬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저 다음 주 월요일 시간이 있으십니까? 왜요? 병태가 어제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하 파티가 있습니다. 나오시겠습니까? 저 시간 있으시면 월요일 오후 7시에 세동산 다방으로 나오세요. 나오시겠습니까? 이번 주말엔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요. 일요일 밤으로는 돌아오실 거 아닙니까? 꼭 나오셔야 합니다. 특히 영자 씨가 안 나오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뭔데요? 저금을 찾아다 딴 은행에 예금을 하겠어요. 겨우 22,000원 저금하신 거 가지고요? 찾아갔어요. 겁 안 나요. 영자는 참 좋겠다. 닥터리하고 곧 약혼한다면서? 응. 이쁘다. 저번 주에 내리 딸만 받았습니다. 잘 됐네요. 언제나 아들만 받으셨잖아요. 딸만 낳게 하는 산부인과 의사라는 것이 알려지면은 전 돈더미를 날리게 됩니다. 저번에 딸을 낳은 산모는 하루 온종일 울었습니다. 아니 왜요? 딸을 자그마치 7이나 낳은 여자였으니까. 이름이 뭐였더라? 병태였던가요?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군에서 제대했대요. 그래요? 축하할 일이로군. 월요일 저녁 때 축하 파티가 있대요. 영자 씨가 나가서 축하해 줘야겠군요. 전 나가지 않을 거예요. 얘 친구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은 영자 씨는 마땅히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바로 그때죠. 막 제대해서 사회에 첫 발을 들여놓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왔다 왔다. 어서 오세요. 어.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오랜만이야. 제대 축하해. 아니, 이 안 주세요. 서 있지만 말고. 자, 아, 이제야 내 체면이 섰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 자, 앉으세요. 앉으시라니까. 네, 아니에요. 곧 아, 앉으세요. 아니, 좀 앉았다 가세요. 아, 저, 네, 지나는 길에 잠깐 들렸어요. 자, 좀 앉으세요. 이제 가겠어요. 모두 반가워요. 아, 이러지 마시고 술에도 한 잔 하고 가세요. 오랜만인데요. 자, 와서. 아, 정말이에요. 금방 가야 돼요. 아니, 이제 좀 앉지 그래. 아니야, 가야 돼. 안녕히 계세요. 아, 예. 어, 그렇게 바쁘니? 아, 좀 쉬었다 가지 그래. 아니야, 오늘 정말 가야 돼. 아, 참, 진심으로 제대로 축하해. 아마 복교하겠구나. 나 취직했어. 알고 있어. 은행원이라면서. 좋겠다. 영재는 좋겠다. 취직해서 돈도 많이 벌고. 내가 돈 줄게. 이거 가지고 착한. 아, 괜찮아. 아이, 학생이 무슨 돈 있니 받아도. 고맙다 영재. 이 신세는 다음에 갚으마. 나 갈게. 시간 있으면 한번 들려. 내가 밥 사줄게. 잘 가. 야야야야야 야, 야. 야, 가자 가자 병대야. 야, 뭐 하고 있어? 술이나 마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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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가자고. 안 자식은. 술 좀 가지고 와. 예. 마셔라 병태야. 오늘이 네 생일이다. 자. 야야야 잔들 들어 잔들 들어. 들어 들어. 야 마셔. 야 뭘 생각하고 있어? 아 실컷 마셔서. 너무 상심하지 마라, 병태야. 야, 지금 여자가 한둘이냐? 잊어버려. 영자 잊어버리라고. 야, 영자가 뭐니? 응? 봐라. 영자에서 영자만 빼면 여자밖에 더 뭐니? 아, 여자야. 치마 두르면 여잔데. 좋았어. 내가 병태한테 여자를 소개하지. 넌 내 누이 동생 지난번에 봤지? 미인이야? 응? 기막힌 미인이야? 응? 이 자식하고 내가 천안매부지간이 된다고. 야 인마, 이 동생은 지금 국민학교 1학년생 아니야 인마. 어떠냐? 학년 7살 나이 차이라면은 15살밖에 더 되냐? 체크인을 하고 오나시스는 30살 차이야 인마. 아니, 야 병태가 오나시스냐? 왜들 이렇게 기대기 없어? 젊은 놈들이 형편이 없구나. 에? 왜들 이렇게 빌빌거리고 그래? 에? 자 담비라고 다 이렇게 병신밖에 없냐? 에? 마 젊은 놈들이 용기 없어 한심하구나. 누구나 이길 사람 없어. 마 젊은 놈들이 병신밖에 없어. 기대틀이 있어야지. 어디 한번 담벼 봐. 에? 넌 뭐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담하지 마시오. 어?
자, 축구하는 거 아니요? 어이야, 경태야, 경태야, 야야야, 좋았어. 젊은 사람이 그런 기백이 있어야지. 왜? 야, 괜찮아. 넌 괜찮아, 임마. 괜찮아. 가자고, 가자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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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혁 씨예요? 주혁 씨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죽긴. 자, 동상 밑에 쓰세요. 기념 사진을 찍겠어요. 아, 제가 빠질 게 오빠가 쓰세요. 제가 사진 찍을게요. 내가 찍지. 자. 여기 서자. 자, 이쪽을 보세요. 자, 찍습니다. 웃으세요. 웃으세요. 영자 씨, 웃으세요.
자네도 영자하고 올라가서 내가 찍어줄 네. 겁니까? 이래 봬도 옛날에 일주기 사진 기사였어. 그래, 언니 찍어. 아유, 언니. 어딜 보는 거야? 아유, 제가. 아유, 언니 사진 안 찍어? 아유, 영자야, 좀 웃어라. 응? 좀 웃어. 언니, 아빠, 잠깐. 아니 제가 얘 어딜 가니? 바보같이 왜 도망가니? 그냥? 그렇게도 용기가 없었니? 바보로구나. 이 자랐어. 3년 동안 아무도 오가는 이 없이 풀만 무성하게 자랐어.
풀만 장발이야. 긴 머리로 자랐어. 이 멍텅구리 말도 듬이 자식 같아지네. 울지 마, 병태야. 울지 말라니까. 영철아, 말 좀 해. 왜 말이 없어, 이 바보야. 아버지 자식 같아. 웬일이니? 보고 싶어서지 뭐. 그래? 어떻게 지냈어? 나야 늘 내 모양이지. 참, 친문양이 어땠어? 오래 기다렸어? 아니, 더 기다릴 수도 있었어. 아, 기다릴 테면 기다린다고 말이나 하고 기다리지. 요즘 영철이 생각이 가끔 나. 동해 바다로 가서 뭘 하고 있을까? 정말 고래를 잡았을까? 난 가끔 이런 생각을 해. 영철이 녀석은 참 행복한 놈이라고. 아니 왜? 그 녀석은 꿈이 있었지. 꿈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니. 그리고 영철이는 그 꿈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었어. 그러고 보니 병태야, 너 군대 갔다 와서 많이 변했다. 그래, 그래. 현실적으로 변했어. 너한테도 꿈은 있었지 않아? 그래, 있었지 한때. 그러나 지금은 달라. 꿈이 없어. 난 뭐뭐야? 빙빙 돌아가는 시계바늘이야. 망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세상이 온통 흰 색깔로만 보이는 걸. 색깔이 하나도 없어. 모든 게 하얘. 아, 얘 병태야. 왜? 넌 약해졌어.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왠지 요즘은 늘 혼자라는 생각뿐이야. 이 세상에 나 혼자 내버려진 것 같아. 난 뭐야? 영철아.
웬일이니? 놀러 왔지 뭐. 은혜는 어떡하고? 휴가야. 시험이야 내일부터. 얘 다 늙어가니 공부하기가 힘드는데. 나 얘기가 있어. 뭔데? 나 말이야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아, 뭘? 집에서 자꾸 약혼하래. 뭐라고? 아이, 소리가 커. 뭐라고? 그래서? 약혼해야지 뭐. 안 돼! 아, 왜 이래? 안 돼! 안 된다니까! 핑! 그럼 나는 어떻게? 졸업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래지 뭐. 안 돼. 난 어떻게? 좋아, 우리 결혼하자. 졸업이고 나발이고 당장 결혼식을 올리자. 어? 자, 영재, 망설일 필요 없어. 자, 나가자고. 어? 우리 결혼식 올리자 버리자고. 어? 자. 자, 가자 영재. 육자, 육자. 이야! 여보세요, 어디 가세요? 아, 어딜 가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아, 저, 사장실 어디? 예, 저쪽. 어디 가십니까? 네, 사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어디서 오셨는데요? 네, 사장님의 사위입니다. 아, 예. 누구야? 저 뵙고 싶습니다. 전 영자의 친구 병태입니다. 잠깐만 뵀으면 합니다. 들어오라고 해. 아, 예. 저 들어오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네가 영자 친구라고? 예, 저 김병태입니다. 철학과 3학년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올봄에 군에서 제대했습니다. 앉으시오. 네. 자, 담배 한 대 피우죠. 아닙니다. 피워, 괜찮아. 아, 그래, 무슨 일이지? 전 영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거 봐요.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혈압이 좀 높아서. 전 영자와 친구입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전 철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철학과는 아시다시피 졸업하고 나오면은 뚜렷하게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과는 못 됩니다. 근데 전 며칠 전에 제가 영자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영자가 좋다고 하던가? 네. 전 물론 가난합니다. 하지만 제겐 힘찬 젊음이 있습니다. 까짓 고생도 문제가 아닙니다. 난 영자를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전 이제 영자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이란 자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건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 텐가? 아직 졸업하기엔 2년이나 남았는데. 즉, 가정교사를 하겠습니다. 응? 가정교사? 네, 가정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 봐요, 학생. 그에게는 장례를 약속한 사람이 있어. 알고 있습니다. 유망한 의사라는 것도 저는 압니다. 하지만 난 그 사람보다 영자를 사랑합니다. 영자도 그 사람보다 절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인가? 정말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영자가 그 사람보다 자네를 더 사랑하고 있다고? 그게 사실이라면은 나는 영자 말을 따르겠네. 하지만은 나는 영자의 친아버지가 아니라
나는 영자의 작은 아버지일 뿐이야. 나는 그의 보호자인 셈이지. 내 허락만으로는 되지 않아. 내 허락을 받는다 손치더라도 시골에 계신 영자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게야. 저 작은 아버지 허락을 받으면 일단 안심입니다. 장인어른한테도 또 허락을 받죠. 좋습니다. 저 요 앞 다방에 영자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제가 그럼 전화를 걸겠습니다. 저 그 전화 좀 쓰겠습니다. 전화번호 몇 번이다. 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 저 누구 요 앞 산길 다방 전화번호 아는 사람 없습니까? 예, 저 22-2345. 아, 감사합니다. 예. 오영자 씨요? 오영자 씨 계세요? 오영자 씨 계시면 전화 받으세요.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아, 나야, 병태야. 작은 아버지를 만났어. 내 의견을 듣고 싶으시다고. 너 분명히 대답해. 망설이지 말고 영자야. 난 이제 더 이상 내 감정을 숨기고 싶질 않아. 자, 바꿔드릴 테니까 전화 받으십시오. 여보세요, 영자냐? 네, 작은 아버지. 정말이냐? 대답해봐라. 네. 후회하는 건 아니냐? 아니에요. 제 감사합니다. 왜 배가 부르냐? 저 말할 게 있습니다. 뭔데? 저 중대한 얘기입니다. 저 제 길 듣고선 또 배철 배 빠진 놈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녀석이 또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려고 일어나? 결혼하겠습니다. 어머. 놀라셨겠지만 정말입니다. 밥 식는다. 먹던 거 남기면 못 써요. 아니, 밥이 문제입니까? 아니, 그럼. 결혼이 문제지. 시끄럽니다. 난 네 녀석이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믿지 않아요. 아, 정말입니다. 전 결혼을 하겠습니다. 넌 미쳤니? 너 또라니 빼랑가네. 참. 형, 어디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아, 아닙니다. 난 미치지 않았어요. 볼을 한번 꼬집어 봐라. 아픈다. 난 멀쩡한 정신입니다. 상대는 있냐? 결혼할 상대. 네, 있습니다. 네, 건강하고 튼튼하고 명랑하고. 또? 네, 예쁘고 검소하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자는 우선 이빨이 튼튼해야 한다. 네, 그 애는 이빨이 튼튼합니다. 밥을 먹다 돌이 나와도 그냥 씹어 먹습니다. 와, 밥알이 곤두선다. 시끄러, 인마. 시끄러, 인마. 그래, 네 놈이 결혼한다고 치자. 그렇지만 너 도대체 못하고 살 작정이야, 학생인 주제. 네가 알다시피 우리 집은 네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뚝 떼서 줄 것도 없어. 아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정 먹을 게 없으면은 가정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저 밑진샘 치고 한 10만 원만 구워주세요. 그것을 우선 사글세빵이라도 얻겠습니다. 남자애들은 이래요. 키워놓으면 다 저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그건 그렇고 네 색시감 얼굴이라도 봐야 할 게 아니냐.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웬일이니? 몇 시에 퇴근하니? 6시. 오늘 우리 집에 가야 돼. 뭐? 어머니가 널 만나보시겠대. 어머, 뭐야? 며느리감 얼굴 좀 보시겠대. 아유, 어떡하지? 아, 그럼 어떡하지? 나 기다릴게. 그래, 요 앞 다방에서 기다려. 퇴근하면 곧 나갈게. 응, 그래. 다 왔니? 어. 나 아무래도 자신이 없다. 괜찮아, 용감하게 쳐들어가는 거야. 나 정말 괜찮아. 촌딱 같지 않아. 이뻐. 머리까지 파마하니까 아주 큰사다. 시집간 누이도 오신다면서 형부도 오고. 응, 돌아가신 아버님도 널 보러 오실 거야. 예. 아이, 나 아무래도 갈까 봐. 너 떨고 있구나. 괜찮아. 그리고 나도 몰랐는데 스타킹이 빵꾸 났어. 어떡하지? 그 스타킹 빵꾸라면 어때? 내일 오자. 걱정 마. 돌격하는 거야. 자, 가. 다 왔어? 누구세요? 접니다. 어디 오세요? 자, 어머니! 왔습니다! 둘째 며느리감이 왔습니다! 자, 들어와. 걱정하지 마. 들어가요. 들어와. 자. 자, 왔어요, 어머니! 자, 들어와. 자, 이리 와. 응? 왔습니다. 아유, 매형도 오셨네. 누나도 왔고. 자, 자, 들어가자. 어서 올라가요. 응? 걱정하지 마. 들어가자. 자, 이리 들어와. 자, 이리 앉아, 어? 자. 아, 정식으로 인사드려. 이리 앉아, 어? 앉아. 어때요? 네, 형수님보다 이쁘죠? 예? 아, 형수님 어때요? 아이 참. 아, 말 좀 해봐요, 형수님. 아이 참 나. 형수님보다 이쁠 거예요. 아야 빨리 해. 저, 제가 이 집에서 제일 막내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저, 아이, 형님, 저, 매형, 아니, 무슨 얘기든 좀 하세요. 예? 아이, 저, 누나도 좀 해. 아이, 참. 아, 얘기 좀 해야지. 아이, 어머니, 무슨 얘기든 좀 하세요. 예? 아이, 참.
아니 형수님 뭐 얘기 좀 해. 아이 형 무슨 얘기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에? 에이 참. 야 너 노래 한 곡 불러라. 어? 아 싫어. 야 노래 하나 불러. 에이. 제 말이야 노래 아주 잘 부른다고. 어? 자 한 곡 불러봐. 자 여기 저 기타 있다. 어? 자. 자. 자 박수 주세요. 자 박수 주세요 박수요. 예? 자 박수 주세요 어서. 예? 박수 줘. 어? 자 박수 주세요. 야 한번 빨리 불러. 자 박수 주세요. 예? 자 박수 줘. 예 박수 줘요. 아 빨리 불러.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는 하얀 그대 꿈을 풀잎에 연 이슬처럼 빛나 병태야, 나 말이야, 이 다음에 말이야, 내 얘기 듣고 있어? 우리가 결혼해서 딸을 낳거든 말이야, 그 애가 결혼한다고 하면 말이야, 그 애를 절대로, 절대로 동갑내기한테는 시집 안 보낼 거야. 왜? 말 못해. 병태야, 눈 감아봐. 두 눈 꼭 감아야 돼. 간다. 저 어때 형? 에? 괜찮죠? 에? 괜찮죠? 어때요? 에? 아, 괜찮잖아요. 아, 어때? 말 좀 해봐요. 예? 아, 어때? 괜찮죠? 예? 야, 괜찮지? 응? 좋아하네. 넌 좀 빠져. 아니, 어때, 누나? 삭스가 노래. 예?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구, 어린 것들. 아니, 어때서, 누나? 예, 틀렸다. 곁눈질 하는 버릇이 있더구나. 건강한 얼굴빛이 아니야. 아무리 수줍다고 하더라도 말을 할 땐 사람의 얼굴을 쳐다봐야 하는 건데 볼에 살이 너무 쪘어. 예쁘지도 못해. 꼬깍쟁이 같아. 아니, 형은요? 아니, 형은 어때? 야, 절부자. 너 그렇게 철이 없어가지고 가정생활이란 중대한 일을 떠맡을 수 있겠어? 에이, 여보시오. 아, 난 뭐 잘난 사람이요? 아, 나도 신통치 않은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 닥쳐라, 이놈! 닥쳐, 이놈!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잘못했습니다. 아이, 그럼 저들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떼어버려. 아니, 왜요? 차버리란 말이야. 예. 꺼라. 할 수 없다. 투표를 해야겠다. 오늘 여기 모인 사람은 나, 네 누이, 매형, 형, 동생, 그리고 형수. 이렇게 모두 6명인데 잠시 후에 투표로 결정하겠다. 그리고 넌 투표권이 없어. 그리고 너희들에게 미리 알려두겠다만 이건 중대한 문제니까 잘들 생각해서 투표해주기 바란다. 투표는 30분 후에 실시하겠다.
형수님, 형수님을 존경합니다. 형수님은 형수님이 시집 오실 때 제 찬성패에 힘입어 합격하셨던 과거를 잊지 않으셨겠죠? 난 형수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형수님이 오신 후로 살이 3kg이나 늘었습니다. 염려 마세요. 난 도련님 편이니까요. 다른 사람이나 찾아보세요. 고맙습니다. 아, 어머? 야, 인마 봐줘. 좀 봐줘. 야야, 좀 봐주라. 에? 안 되겠다면. 야, 인마. 인마 이다음에 너 장가 갈 때 봐줄게. 좀 잘 봐주라. 안 되겠어. 이 자식이. 야야야, 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좀 봐주라. 에? 맨 입으론 안 되겠어. 아니, 그럼. 내놔. 뭘 내놔? 돈 좀 내놔. 야야, 너도 알다시피 내게 무슨 돈이 있니? 에? 자, 봐라, 봐. 에? 내 주머니 뒤집어 피해줄게. 에? 자, 봐라, 봐. 에? 나 이런 땡전 한 입 나봐 좀 봐라. 에, 녀석 참. 자. 돌아서 봐. 자. 이 뭐야? 김세꾼. 좋아. 그럼 얘기해. 야, 뭘? 호불로 하겠다고? 아야, 그래 그래 그래, 맹세한다. 내 맹세 없게. 정말이지? 아, 그럼 그럼. 됐어, 가봐. 응, 어, 고맙다. 어? 야야, 난 널 누구보다도 널 사랑, 아니 아니 존경하고 있다. 어? 그래. 좋아하네. 안녕하슈. 안녕하슈.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다. 형, 난 형을 믿소. 믿어봐라. 난 안 찍을 테니까. 아이, 형. 어이, 시끄러, 인마. 아니, 형은. 아, 형은 내 은덕 잊었소? 아, 형 결혼할 때 내가 찍은 한 표 때문에 과반수 넘은 거 잊었소? 안 잊었다. 아, 그럼 좀 봐주쇼.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에? 그래서 이놈이 봐줬기 때문에 더욱 못 찍겠다. 아니, 그건 또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요, 그래? 마, 니놈이 지금 후끈 달아서 그러는 모양인데 결혼해봐라. 본전 생각나기 마련이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난 모르겠는데. 찍어주마. 내 왜 반대를 하겠냐마는, 야, 정말 네가 불쌍해. 남자는 일찍 장가들면 파이다. 찍어줄게. 응? 고맙소. 누구냐? 아, 접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앉아라. 네. 에휴, 다리 좀 주물러다오. 아, 네. 다리가 왜 이렇게 쑤시는지. 그 애가 어디가 그렇게 좋더냐? 아이, 저 괜찮습니다. 이빨도 튼튼합니다. 착하기만 해서는 못 쓴다. 그 애가 어떻게 너 같은 바보 녀석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더라. 네가 무슨 잘났다고. 돈이 있냐? 철없는 불안당 녀석을 말이야. 살 자신이 있냐? 네. 둘이서 고생하면서 살 자신이 있어? 네. 사실은 그 애가 썩 마음에 들었단다. 에? 아주 여간 마음에 들지 않았어. 에? 뭐라고요? 젊었을 땐 나처럼 예쁘더라. 난 여자는 이뻐야 한다고 생각해. 이쁘면 마음도 이쁘고 손도 이쁘고 발도 보니까 만두처럼 이쁘더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대산을 넘어 온 것.
가도 비가 안 된다니까. 형님. 야 이놈아, 너는 영자가 서울에 와 있는 동안 보호자일 뿐이지 그의 친애비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젊은이는 씩씩했습니다. 장래가 있어 보였습니다. 세상에 씩씩하지 않은 젊은 놈이 어디 있어?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느냐?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자도 그 청년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 어린 게 뭘 알아? 주혁이는 어렸을 때부터 봐둔 내 친구의 아들이야. 아주 착하고 심성이 밝은 청년이야. 나는 내 친구에게 어렸을 때부터 짝지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었다. 두 애는 아주 잘 어울린다. 바른 말이지만 너보다 내가 딸아이의 행복을 더 바라고 있어. 예.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이것만 해도 안 되겠다. 내 올라오는 김에 내 손으로 약혼식이라도 해놓고 내려가야 되겠구나. 못 믿겠어. 글쎄 형님. 저 선생님께서 이주혁 씨입니까? 그렇소. 안녕하세요. 저 김병태라고 합니다. 병태? 병태라. 아 알겠소. 근데 여긴 신발을 벗는 데인데. 아 그래요? 아 전 곧 가야 합니다. 용건만 말씀드리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뭔데요? 전 영자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동안에 선생님과 영자가 장례를 약속했던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도대체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천천히 얘기하시오. 아, 전 그동안 저 영자를 곱게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선생님께서 결혼식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하고 결혼한다는 거요? 저하고 영자입니다. 여보세요. 영자 씨는 내 약혼자요. 아직 약혼식은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 영자 작은 아버님한테 허락을 얻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물론 허락을 얻었습니다. 영자 씨한테는? 아 물론 영자 씨도 선생님과 저 둘 중에 분명히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누구요? 날짜를 정해. 일주일 내로 약혼식 날짜를 정해. 옳지 됐다. 토요일 날이 좋겠군. 아주 간소하게 한다. 아 글쎄 형님. 하라는 대로 하라니까. 이 사람 연필 좀 가져. 이게 다 영자의 행복을 위하는 길이야. 알겠냐? 하지만 내게도 기회는 줘야 할 게 아니오. 무슨 기회를 말입니까? 영자 씨의 마음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소? 좋습니다. 이 선생님이 영자의 마음을 확인하신다면 깨끗이 물러나시겠습니까? 약속하겠소. 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둘이 영자 씨에게 전화를 거는 겁니다. 네. 둘이 똑같이 똑같은 시간에 장소만 달리해서 만나기로 합시다. 네. 둘 중에 한 사람은 바람 맞을 게 아니겠소. 바람 맞는 사람은 물러서기로 합시다. 내게도 기회는 줘야 할 게 아니오. 좋습니다. 내 말은 이제 다 끝났다. 그러니 더 이상 괴롭히질 마라. 형님.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숨에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냐?
안주! 복단을. 왔구나. 이거. 아이, 엄마. 그래, 우리가. 그래, 어떻게 됐냐? 아, 오셨군요. 앉으시죠. 왜 자꾸만 시계를 쳐다보십니까? 누구와 만날 약속을 했습니까? 아니요. 약속을 하셨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합니까? 3,000원인데요. 안녕히 가세요. 빙태야, 많이 기다렸지? 아니, 천만에. 아, 미안해. 괜찮아? 아이, 미안하다 그러는데. 아이, 비를 많이 맞았구나. 감기 걸리겠다. 나야 원래 몸이 튼튼하잖니. 괜찮아? 오늘 아주 어려운 말을 하고 싶어서 나온 거야. 그런 표정으로 말하지 마라. 난 영자가 우울한 표정을 하면은 늘 겁이 나더라. 언제나 영자는 웃는 게 어울려. 웃어봐라 영자야. 응? 좀 웃어봐. 그건 웃는 게 아니야. 찡그린 거지. 됐어. 그런 얼굴로 얘기해라. 내가 우는 얼굴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 병태야, 우린 서로 친구지? 그럼. 그렇고 말고. 난 병태하고 더 이상 만나서는 안 돼. 그걸 말하러 나온 거야. 우린 이제 헤어져야 돼. 이건 진심이야. 우린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아. 웃어야지 영재야. 약속이 틀리지 않니? 아까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웃는다고 하지 않았니? 미안해. 변명은 하고 싶지 않았어. 좀. 괜찮아 바보야. 난 이제 완전히 바보가 됐구나. 우리 집에서 나보고 뭐라 그럴까? 어머니는 굉장히 널 좋아했었어. 이빨도 튼튼하고 젊었을 때 자기처럼 예쁘다고 그랬어. 난 중학교 때도 떨어졌고 고등학교 때도 떨어진 문제아였지. 한 번도 어머니한테 효도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 너를 집에 데리고자 어머니는 얘기했어. 제가 글쎄 말썽만 피우더니 아 글쎄 사람 구실을 하잖아요. 얼마나 실망하실까? 영자야 난 괜찮아. 네가 행복만 하다면은. 내겐 늘 꿈이 있잖니? 무슨 꿈? 갈매기 꿈? 아니. 쫄병 꿈? 아니. 이젠 초라한 바보의 꿈이지. 늦었다. 가자. 먼저 들어가. 바라다 줄까? 아니,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잘 있어. 애는 둘만 낳거라. 절대로 둘 이상은 낳지 마.
쓰고 다니시오? 뭐가 잘못되고 있어? 시끄러워. 말해봐요. 내 비록 나이 어린 동생이지만 형보다는 머리가 좋으니까. 시끄럽다니까. 참. 아무래도 그 여자와 사이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 내 말이 맞지? 형, 난 형 동생 아니오. 피를 나는 형제요. 더구나 귀중한 한 표를 형을 위해 던진 유권자란 말이야. 이 자식아, 네가 차라리 반대를 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냐? 어? 이게 뭔 소리야, 형? 아니, 그 여자가 형 같은 가난뱅이한텐 싫다고 합디까? 퇴짜를 나요? 야, 노래는 한 곡 불러라. 형은 불쌍해. 집에서 둘째로 태어나서 밤낮 큰형님 입던 옷만 얻어입고 빵꾸난 양말만 신고 찬밥만 치우고. 하지만 형, 형은 이날 이때껏 언제나 저돌적으로 덤벼드는 용기를 가진 사나이였잖아. 형, 일어나. 일어나서 그 여자 뺏어오구려. 그래서 내 둘째 형수로 만들라고. 이젠 늦었다. 늦어요? 내일이 약혼식 날이다. 난 졌어. 정말이요? 정말이다. 하지만 집안 어른에겐 얘기하지 마라. 당분간 비밀로 해둬. 난 미친놈이란 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형은 비겁해. 형은 겁쟁이라고. 그 여자는 누구보다도 형을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이 세상엔 사랑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너도 나만큼 나이가 들어봐. 우리 집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난하긴 했지만 난 말이야 지진 않았어. 생각나? 내가 동네에 나가 맞으면 형이 덤벼들고, 형이 맞으면 큰형이 덤벼들고, 큰형까지 맞으면 어머니가 틀니를 빼들고 나섰어. 그것이 우리 집의 전통이야. 형이 우리 집 전통을 깨뜨렸다고. 하지만 턱 차라 이놈! 일어나! 일어나서 용기를 보여라! 어? 아니 형 왜 이래? 아 형 왜 이래 갑자기? 어? 형 왜 이래 갑자기? 난 떠난다. 아니 어디로? 난 고래를 잡으러 떠난다. 형 미쳤어? 형. 놀리지 말아요, 미스리. 신사복을 입으시니까 오늘은 제 보기 좋다시네요. 새신랑 같아요? 왕자님 같으셔요. 땡큐. 수고해요. 웬일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미 얘기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병태신 졌어요?
남자면 남자답게 물러설 줄도 알아야지. 압니다. 하지만 저번에겐 틀렸어요. 어째서요? 저번엔 선생님이 낸 아이디어였습니다. 제게도 선생님과 정정당당하게 싸울 기회를 줘야 합니다. 선거는 한 번에 끝났어요. 하지만 저번 게임은 선생님의 서브였습니다. 제게도 서브권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건 운동 경기가 아니지 않소? 아, 그러니까 저도 달려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나하고 권투 시합이라도 하자는 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난 가야겠어. 시간이 없어요. 축하합니다. 좋습니다. 선생님은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십시오. 난 계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아래층에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낸 마지막 렉입니다. 이건 억지요. 난 당신을 이길 수밖에 없어. 기계는 사람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아야지. 응? 좋습니다. 제게도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좋았어. 안녕하세요. 제 죽지는 않겠지요?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예, 걱정 마시고요. 아이, 이거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그냥. 글쎄, 걱정 마시라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만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정말 잘 부탁해요, 선생님. 아이고, 예. 안 됩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쓰질 않습니다. 안 되긴 왜 안 돼, 이 사람? 1층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가시죠. 아, 걸어가려면 젊은 놈이 걸어가. 아니, 안 된대도요. 아, 글쎄, 뭐가 안 돼? 정신 차려! 알았습니다. 어서 내리세요. 선생님,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당신은 졌소. 에? 아니, 지다니요. 난 1층에서 기다렸습니다. 지하실까지 가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난 1층까지만 내기를 했습니다. 난 이겼습니다. 그래봐야 1승 1패 아니요. 그런 셈인가요? 좋습니다. 내기는 1대1입니다. 그럼 마지막 승부로 판가름 내기로 합시다. 무슨 내기라도 하겠소? 네, 좋습니다. 이번 서브는 선생님 것이니까요. 정말 자신 있어? 난 이길 겁니다. 난 영재를 사랑합니다. 좋소. 난 이제 약혼식장으로 갑니다. 대한호텔에서 약혼식을 올립니다. 난 내 차로 가겠어. 누가 먼저 도착하는가 내기를 합시다. 아니, 선생님은 차로 가고요? 아, 그럼 저는요? 뒤에서 오시오. 아니,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마지막 내기를 포기하겠소?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면은 군말 없기로 합시다. 나도 이제 화가 났으니까.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제가 이겼죠? 제가 이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난 내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309호가 됐습니까? 아, 아마 저길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녀석도 성질도 급하긴. 어서 들어가 봐라, 모든 게 잘 됐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했던 학창 시절이군요.
그러나 참 좋은 시절이었어. 머물고 싶은 시절이 이제 막 끝난 거야. 더구나 졸업식 날에 애를 낳다니 다 영자 덕분이야. 애기 봤어요? 아니, 아직 겁이 나서 못 보겠는걸. 가서 보세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왜 놀래? 내 애긴데. 내가 가서 우리들의 작은 고래 새끼를 보고 오겠어. 한꺼번에 두 아이를 낳았으니 딸은 영자를 닮고 아들은 나를 닮았어. 됐어.